이렇게. 아, 이렇게. 아. 오! 왔다! 왔다! 어? 히트! 와! 우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나예요. 네. 짜라란. 짜라란, 왜 보이려나? 제가 지금 알람 설정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아이와 애기들 신청을 위해서 합니다. 아, 미쳤다. 제14회 다이와 애깅 파리 2024. 어, 이름부터 아주 야마다 히로히토 초청 무대 강연 예정입니다. 오, 사진부터 아주 굉장히 유쾌하신 분일 것 같은데 초청 무대 강연이라니 기대되지 않나요? 카메라온, 지금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 9월 달에 다이아에서 하는 무늬 오징어 대회를 신청을 하려고 지금 잠도 못 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 동일 무게의 경우 연장자 우선으로 함이 있네요. 보시면은 이거 봐요. 동일 무게의 경우 연장자 우선으로. 이거는 요점은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캐스팅 무늬 오징어 낚시는 사실 경험이 그냥 거의 무지하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연습을 좀 다녀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낚시녀 유수입니다. 지금 제가 어딜까요? 저는 지금 한국이 아니라 공항인데요. 여기는 바로 이탈리아 로마의 공항에 왔습니다. 제가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 관계로 여기서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9월 7일에 저희 낙도녀 드디어 대회에 나가거든요. 아, 진짜 꿈에 그리던 순간입니다. 근데 또 이게 대회를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신청을 또 해야 되잖아요. 지금 너무 떨려요. 왜냐면 신청 못하면 대회에도 못 나가는 거잖아요. 오, 저 입에 신나는 거. 아, 이게 이렇게 못할 일이야? 저 지금 신청했어요. 오, 저 그래. 아, 이제. 여러분, 저는 유수입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지금. 저희는 지금 영덕에 와 있는데요. 무늬 오징어 저희가 대회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대회에 나가기 전에 저희가 연습을 좀 하려고 캐스팅 연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고고! 고고! 오늘 완전 무장하고 왔어요, 이렇게. 딱 낚시에 집중하기 위해서 짠! 지금 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하고 싶어서 모자에 선글라스에 지금 아주 무장을 하고 왔습니다! 유나 언니! 저 동네 주민 아닌가요? 아, 여기 동네 주민이신가 봐요. 진짜 멋있지 않나요? 버스가 느껴지지 않나요? 동네 주민이신 것 같은데, 여기. 아니, 제가 캐스팅을 너무 잘해서. 저는 햇빛을 가리고 낚시하고 있는 김유나라고 합니다. 지금 오징어가 이 근처에 낚시하시는 분이 한 마리를 잡았다는 소식에 달려왔습니다. 왠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액션은 지금 정확합니다. 액션이 많이 어색한 거 아닌가요? 아니, 굉장히 정확합니다. 지금 바닥에 잘 긁고 해초를 많이 낚고 있습니다. 해초를 낚는다는 것은 바닥을 낚는다는 것. 아, 너무 완벽하셨나요? 제가 분명히 1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등! 리프트만 과중이라고 야구치다가 보면 여기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나요? 어, 맞아. 바람이 너무 좋아. 바람이 여기서 불면. 바람이 불면 이제 좀 화가 나요. 막 바람이 불고 네. 갑자기 또 갑자기 막 낚시대가 옆에 있다가 쭉 떨어져. 옆에 끼고 있다가 떨어져. 그럼 어떡해. 그러면 죽어야 돼. 그럼 좀 화가 나. 아, 그래. 화가 나는 거야? 그것도 같이 화가 나.
아 영화 맞다. 그럼 대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럴지도 몰라. 자 대회 시작했습니다. 김유수 씨. 자 대회 끝났습니다. 쉽지 않네요. 아까보다 좀 자신이 없어진 것 같은데. 문이 오지가 버킹 얘기는 쉽지 않네요. 배 타고 싶어. 대회를 능포에서 하시는 능포에는 초입 쪽에는 수심이 얼마 안 되는데 위에 끝 쪽에 뒤쪽으로 가면 수심이 제법 깊어요. 그날의 바람이 제일 중요해요. 아~ 바람이 어디로 부냐? 끝바리가 만약에 옆바람이 분다 그러면 외항 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끝바리가 만약에 뒷바람이 분다 그러면 딱 거기에 몇 명 분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유리해요. 아 진짜? 너 집을 들고 갈게. 괜찮지 않아? 만약에 언니들보다 빨리 내 옆자리를 청소하는 할 수 있어. 아니 이제 너가 아! 아! 이래야지 이렇게. 지금 여기가 어딥니까? 거기다고! 왜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있어? 저희가 지금 소리를 좀 내기가 힘든 상황인 게 지금 앞에서 대회 접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이곳에 네.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아, 지켜보고 계세요? 저희 낙소녀가 지금 시작한 지 거진 2년 만에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 처음으로 대회 나가게 됐어요. 어떡해. 아니 보통 이렇게 우리가 여기 딱 도착을 하면은 뭔가 이렇게 텅 비거나 아니면 그쵸. 딱 낚시하시는 분들만 계셨는데 그럼요. 오늘은 와 여기가 지금 무슨 마라톤 현장 온 것 같아요. 200명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나가는 대회가 뭔가요? 오늘은 무늬 오징어 애기 네. 대회. 네. 무늬 오징어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면 대회에서 잘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잡는 거죠. 본인은 예전에 한 마리 저 있다고. 있죠. 아, 한 마리 조사하고. 111번. 맨 111번. 오늘 스타도 너무 좋아요. 오케이, 오늘 좀 오케이. 왠지 잡을 것 같습니다. 이 대회가 처음인 사람들은 아마 우리 셋밖에 없지 않을까. 아, 진짜. 옆에 와서 우리한테 낚시 해봤어? 약간 이런 저희들한테 캐스팅 해봤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는 해봤는데 아마 저희가 오늘 열심히 하면은 또 운도 따라주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목표는 생각에 네. 내 목표는 있어. 있어. 내 목표는 네. 우리 셋 중에 딱 한 명만 잡자. 오. 아니 나는 목표는 우리 셋 중에 한 명만 단상에 오르자. 단상? 난 단상은 투명하지 않아. 그러면은 내가 오를게. 아 해문상으로. 아 무슨 이상한 아니 해문상. 해문상. 저희가 또 이 오늘 대회를 위해서 연습을 또 개별적으로 맞아. 이제 개인적으로 또 갔다 왔는데. 우리끼리 갔다 왔지. 네 거기서 또 나름대로 연습도 많이 되고 예, 캐스팅도 그렇고 샤크릴도 그렇고 채비하는 법도 그렇고 맞아, 많이 맞아. 아무튼 배우고 그... 왔기 때문에 오늘 맞아.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저희가 아마 스스로 좀 네, 대회에 임할 수 있을 거란 그런 생각이. 맞아. 됩니다. 네, 우리 파이팅 한번 진짜 파이팅 하자. 네, 오늘은 낙도녀 한 말고 오늘 낙도녀 하고 파이팅 하면서 내릴까 올릴까? 올려? 아 내려? 이거부터가 안 맞네. 내리자. 왜냐면 우리 바닥 낚시잖아. 알겠어. 오늘 파이팅 외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회 준비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낙도녀 파이팅! 나 이렇게 해가지고 못 잡을 것 같은데 오늘? 나이 됐어요. 나이 하이 볼을 홀인 쇼까 오우 오와 됐어 나한테 했다 낙도녀